시작된 가운데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인데 전남에서는 30%가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높은 사전투표 열기에 맞춰 각 당 후보들도 막판 선거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정당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도 목포신항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새 대통령에게 미수습자 수습을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제51회 여수 거북선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늘 통제형 길놀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흘 동안 화려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대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각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이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주민센터 4층에 마련된 한 사전투표소. 투표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오전부터 줄지어 들어섭니다. 연휴 기간 여수를 찾은 타지역 유권자들도 일찌감치 투표에 나섰습니다. 날짜 겹쳐가지고 이쪽 여수에 와가지고 투표를 하게 됐는데요. 복지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고심해서 선거를 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뒤에는 가족, 동료들과 함께 인증사진도 남깁니다. 1일차 사전투표율이 전국적으로 11.7%로 집계된 가운데 전남은 16.76%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치러진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16% 내외의 투표율을 보여 이번 선거에 대한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그 잘못했던 점을 또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런 투표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지 않나. 이에 따라 내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율이 전남 지역에서는 30%를 넘고 전국적으로도 역대 최고치인 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각 캠프는 사전투표를 구칙이나 역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등을 이용해 주 지지층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제19대 대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각 정당 지도부와 후보들도 지역에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오늘 여수와 순천, 광양을 차례로 방문해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갔고 국민의당에서는 주승용 원내대표가 여수 등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도 오늘 전남 동부권을 찾아 노동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광주 전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 전남 지부 등 10여 곳의 비정규직 노동단체는 오늘 순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0,000원 즉각 시행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선동 후보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대변할 적임자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촛불혁명으로 실시되는 이번 대선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을 청산하고 이를 통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지지하는 후보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정당은 이 부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어지는 징검다리 황금 연휴. 어린이날,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도 끼어 있어서 떨어진 가족들도 만날 일이 많고 자연스럽게 선거가 화제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가족들 사이에서도 지지 후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아버님도 생각하시는 후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저도 그거에 휘둘리진 않고. 광주 목포 여수 MBC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40대까지는 문재인 후보의 우세, 60대 이상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우세로 나타나는 등 세대별로 지지하는 후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서로를 설득하려면 토론이 필요한 상황. 어르신들은 경험의 우위와 권위를 내세우고 있고. 내가 이제 주장하면 어느 정도도 또 따라오네. 한 가족이니까. 젊은이들은 정보의 우위를 앞세워서 설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론 부분 같은 것도 이제 부모님은 잘 안 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저 말씀을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설득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부모를 설득해달라고 젊은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반면에
국민의당은 극단의 대결을 끝내기 위해 자녀를 설득해달라고 어르신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맞을지 아니면 어른 말 들어서 손해볼 일 없다는 경험칙이 통할지 가족 토론의 승부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은수입니다. 3년 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을 아이들. 그 아이들은 아직도 세월호 안에 있습니다. 가족들은 당선될 대통령에게 미수습자들이 온전하게 수습되길 바란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사전투표소로 향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9명의 미수습자들. 벌써 3년 넘게 세월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 가족들은 새 대통령에게 미수습자 수습에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후보 시절 약속을 꼭 지켜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5월 10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대통령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미수습자 수습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후보 시절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월호 선체 내부 수색을 두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호소문 발표를 마친 미수습자 가족들은 목포신항에서 5km가량 떨어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3년 전 살아 돌아왔다면 이번 대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했을 단원고 학생들. 세월호 유가족들도 먼저 떠나보낸 아이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의무이자 주권 행사잖아요. 투표가. 그거 저희가 한 거고요. 준영이는 돌아왔으면 지금 저랑 같이 투표를 했을 텐데 이런 마음 답답하죠.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 만들기라는 세월호 가족들의 바람은 투표용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는 9일 대선을 앞두고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모의 투표를 진행합니다. 여수 YMCA는 전국적으로 투표권이 없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20만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모의 투표에 여수 지역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청소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모의 투표는 온라인 또는 여수 거북선공원 야외 무대에서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정당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19대 대선과 관련한 모 정당 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라며 후보별 지지율 등이 포함된 허위 내용을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로 모 정당 선거사무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인 것처럼 속여 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관위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월 황금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이충무공의 뜻을 기리는 거북선 축제가 오늘 개막했는데요. 최소리 기자가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태평소와 나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취타와 새악을 갖춘 대규모 군악대가 행진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첫 출정식을 했던 425년 전 오늘을 기념해 여수에서는 51번째 거북선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의 백미 통제형 길놀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2.1km 구간으로 단축됐습니다. 특히 전문 감독이 연출을 맡아 완성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과거의 전통에만 얽매이지 않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수를 대표하는 해양 레포츠, 여수 대표 식경 신미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10대 향토 축제 중 하나인 진남제를 현대적으로 변모시킨 거북선 축제. 올해는 해상 수군 출정식이 바다로 확대돼 재현되고 용 줄다리기와 소동줄 놀이 등은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야간 해상 불빛 퍼레이드와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커는 여수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통제형 길놀이를 시작으로 해서 해상 불빛 퍼레이드, 해상 수군 출정식, 여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즐기는 축제가 될 것으로. 정유년의 혼, 여수 밤바다에 물들다란 주제로 나흘 동안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거북선 축제. 2017 전라남도 우수축제로도 선정된 거북선 축제는 황금 연휴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며 의미 있는 추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거북선 축제 기간 동안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다양한 교통 대책이 마련됩니다. 여수시는 이순신 광장 등 축제장 주변 학교와 공영주차장에 1,3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버스 막차 시간을 오후 10시 30분에서 11시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0명의 인원을 투입해 서교동 로터리에서 동문 파출소 구간에서 주차 개도 활동도 펼친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전통의 멋을 가족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순천시립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은 어린이날인 내일부터 오는 7일까지 한복의 여러 가지 장신구를 직접 꾸미는 체험인 옛 조상의 멋을 탐하다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박물관 측은 어린이날인 내일 어린이들에게 무료 입장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라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의 민간 교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푸저우시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광양을 방문해 경제무역 교류에 나서기로 했지만 푸저우시의 요청으로 방문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도 지난 2월 광양항 서측 배후 부지에 중국 기업과 3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일부 민간 교류나 투자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정부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대는 최근 교육부가 주관한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 선정으로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며 순천의 특화 분야인 생태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